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 현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정말 새로운 선교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선교학의 영역에서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어떻게 환대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선교적 주제가 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학과는 신학 중에서도 무엇보다 실천적인 앎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타자들,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배웠던 영성들을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로서 세계에 유수한 선교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젊은 신진 학자들을 세계교회에 소개하고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도시 선교, 농촌 선교, 또 해외 선교 이런 모든 선교들의 초점은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복음과 문화의 관계라든지 복음과 종교의 관계를 통해서 바른 상황화를 추구하는 신학,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되돌아보면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선교에 활발하게 참여할 때에 가장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다이내믹한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역동적인 선교 현장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학과와 더불어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선교학과 모든 커리큘럼은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통해 교회와 선교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일반 대학원 선교신학 석사, 즉 THM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교회 선교 담당 목회자,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둘째는 기독교와 사회대학원 선교신학 석사과정 THMM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문학과정이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은 교회에서 선교를 담당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또한 현장 선교사들에게 선교학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반대학원 선교신학 박사과정, 소위 PhD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미래 선교학자 혹은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에게 목회와 선교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선교학의 영역에 있어서 숨겨진 인물이 하나님의 선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장로신학대학교는 선교사 마포 3녀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통해서 세워진 학교로서 선교 정신이 깃든 그런 학교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선교 현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같이 이뤄가기를 원합니다.